끊어내고 있는 김해시청. 자,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파주시민. 자, 김도윤 공 살려냈습니다. 자, 뒷발로 영리하게 내줬고요. 빙글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. 가운데로 크로스 낮게 갑니다. 자, 김도윤 선수가 확실히 앞선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번에 왼쪽 측면에서 끝까지 볼을 지켜주고 성정윤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받아서 크로스까지 좀 빡센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주고 있어요. 네, 오늘 정말 단어 선택이 정말 거친 백종화 해설위원입니다.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너무 위험한 치세요. 중거리 슈팅! 네. 가운데로 갑니다. 이런 장면들이 파주 입장에서 오늘 벌써 두 번째 나왔는데 전반전에만 두 번째거든요. 이렇게 슈팅까지 허용을 하는 장면들이 이어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루안 선수의 슈팅은 황규성 골키퍼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. 네, 지금 장면에